1+1은 라켓! 라켓! 소년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 경기장에 와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니라 다른 배우분이 저 대신 릴레이 브이로그를 이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짠! 유홍태입니다. 이 카메라를 넘겨드리려면 미션을 수행하셔야 돼요. 아주 어려울 거예요. 한 소리를 닮은 꽃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캐릭터 말해야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둘리에 나오는 둘리 친구 또치 아세요? 또치? 또치를 닮았어요. 미션은? 실패하셨습니다. 왜냐? 이게 끝나요? 좋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김강표 애교를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잠깐만. 5초만 시간 주세요. 1+1은 귀여이. 아, 언제 쩝 거야? 실패입니다. 무슨요? 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 역할의 유현수입니다. 요새 애교? 뭐야, 호. 그건 애교가 아니. 뭐야, 호. 그럼 여러분, 이제. 한 소리는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불러가지고 카메라를 놓고 왔는데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이 카메라는 이용태 K입니다. 박수. 그럼 오늘부터 저의 짧은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여름철 배드민턴 첫 씬 지금 바로. 함께 함께 보시죠. 그 다음에 딱 팬을 함께 보시죠. 지금 저희는 민턴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심심해갖고 저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배드민턴 얼마나 연습하셨나요? 4개월이요. 사춘기 어때요? 사춘기? 개인적으로 사춘기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형들이랑 같이 배드민턴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배드민턴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소년인 것 같아요. 우찬이 형 생일 파티 때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태가 얼마나 형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해강이 형이랑 자주 놀러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우찬이 형이랑 디즈니 티저 아시죠? 디즈니 티저 그 요즘 유행어로 밀고 있습니다. 유행어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세윤이 누나랑은 연락도 자주 하고 게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악 같은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취향도 되게 비슷해요. 지금 어딘가 들어본 우찬이 멜로디 죄송합니다. 현실로도 막내라서 진짜 형들이 진짜 너무 우쭈쭈해지고 잘 챙겨주는데 촬영장에 올 때마다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형들이랑 같이 찍는 게 많으니까 되게 즐겁기도 하고 그냥 촬영하는 모든 날들이 진짜 재밌어요. 즐겁고 열심히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용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거든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단짝인 바로 주인공은 아, 선생님입니다. 미션이 있어요. 무슨 미션이죠? 초성 퀴즈 세 개를 말해야 되는데요. 시은 니은. 시은 니은? 네. 시작. 소년. 수녀. 속내. 속내. 아, 속내 있죠? 속내. 너무 깔끔하게 잘 성공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용태한테 다음 선수로 전달을 받았고요. 제 이름은 나우찬입니다. 네. 아, 나우찬. 우찬이 릴레이캠. 그럼 보시죠. 첫 번째 손님. 라켓 소년단의 나우찬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현실에서는 또 그게 반대. 반대. 장난도 많고. 장난도 많고. 착하고. 그만큼
태능이가 연기를 잘 해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찬이 릴레이 인터뷰가 이제 왔는데요. 평소에 현욱이 우찬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되게 스윗하고 다정하고 진짜? 왜 나우찬에 캐스팅됐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현욱이는 굉장히 잘 쳐요. 저? 아이고 현욱이가 절대 제 아니, 아. 압도적인 상이 시켜 신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 라켓! 라켓! 소년들 용태 원픽 형은 누구예요? 1등은 빨리 새벽에 우찬이 네. 진짜 진심으로 저희는 지금 베스트 커플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베스트 커플상 2등 2등은 대강이 형. 대강이 형은 우찬이라는 캐릭터는 공감 능력이 너무 좋고 힙합을 워낙 좋아해요. 맨날 듣는 음악이 힙합이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막 핸드쉐이크 하고 저 용태 일단 잘생겼고요. 진짜 촬영을 하면서 계속 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좀 앞으로도 비주얼로 그렇다면 본인의 비주얼 순위는? 공동 1등? 그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희 라켓 소년단 멤버들의 케미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정말 재미 보장, 감동 보장, 웃음 보장.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마지막 주자만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순 없죠. 바로 반전 애교라는 거. 찬 씨. 자, 집중. 여기 있죠. 재밌어. 에스파니라고요? 다른 거 또 준비하신 거 없나요? 없죠. 못 참겠어요. 웃었네. 웃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어? 시청자분들이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잖아.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세윤 역을 맡은 이재인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세윤이의 막간 인터뷰. 한세윤이라는 캐릭터와 이재인의 차이는? 둘이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세윤이도 약간 똑부러지고 엄친 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재인이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건 인솔일 것밖에 없군요. 세윤이에게 영상 편지. 인솔이 연기하면서 해주세요. 야, 통통이. 뭘 내가 언제 이랬습니까? 야, 통통이. 세윤아, 항상 뒤에서 널 응원하고 있어. 월클 세윤아, 파이팅. 한솔이에게 세윤이란 뭘까요? 정말 재수 없고 정말 밉상이지만.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도 짱친이고. 이게 칭찬인지. 한솔이의 빙의에서 세윤이에게 연습 편지 한번. 야, 한세윤. 내가 너한테 인자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짱친하고. 이건 진짜다. 와. 이게 진짜 땀인지 가짜 땀인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 치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요? 손목을 많이 풀어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풀어줍니다. 유연한 편이에요? 제 유연성이요? 네. 끝! 아무래도 10대 배우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저도 함께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이 저도 힘내서 이 에너지에 동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냉철해 보이고 절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소녀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좋아하는 남자애도 있고 약간 츤데레 같은 면도 있으면서 아주 귀여움을 감추고 있는 소녀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윤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역시 아무래도 배드민턴 연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배드민턴이 가장 주가 되는 드라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경기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마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함께 느끼시면서 드라마 재밌게 함께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라켓 소년단 SBS에서 만나요. 세윤이가.